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원바로가 잡지가 있어. 그러니까 반다이에서 잡지가 나오나 봐,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면 요거는 이제 행콕이 나왔었잖아. 자, 행콕이 나왔고 요거는 미호크거든. 그래서 아직 11월에 출시되는 2년 후 아웃키즈인 거지. 이제 뭔가 고독한 나그네. 과연 검은 수염과 결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요런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웃키즈 쿠잔. 자, 요게 이제 수비수로 출시를 하는 게 확실시 된 거지. 근데 이 아웃키즈 과연 이 쿠잔이 초패캐로 나오느냐 아니면 일반 그냥 패캐로 나오느냐,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 공복비만 빼곤 초패키가 없어. 그치? 그래서 내 예상은 요 아웃키즈는 초패캐로 나올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 왜냐면 지금 해군에서 생캐가 없잖아. 요번에 변화를 한번 줄 타이밍을 했다 이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 요 아웃키즈는 초패캐로 나온다. 스킬까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요 캐릭터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초패캐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자, 초패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 갖고 있고, 콜라 얘기도 하는데 콜라캐 확정이야? 자, 지금 여튼 조금 굉장히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예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원작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아카이누랑 아오키즈는 호각을 다투던 그런 멤버들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무승부인데 아오키즈가 이제 지고 어쨌든 이제 나온 거잖아. 발을 잃었잖아. 발 하나가 얼음이잖아.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내가 봤을 때는 초패캐로 나오기 나는 희망하고, 초패캐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에 많이 뽑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원바로가 여기서 또 머리를 쓰고 있지. 원바로가 쓰는 머리가 뭐냐, 11월에 아오키즈의 현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다이아를 툭툭툭 뿌리고 있어요. 많이 뿌리면 100개 정도 될 거야. 요거 뽑으려면은, 2개 뽑으려면 내가 봤을 땐 다이아 300개 이상은 박아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원바로에서 미리 다이아를 쓰게끔 현질 유도를 이제 하고 있어, 주면서. 그리고 뽑기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뽑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 거기에 미리 다이아를 소진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초패캐로 나오잖아? 그러면 중간에 적어될 거야. 얘가 만약에 초패캐로 나오면 중간에 검은 수염이랑 신상이 날 확률도 내가 봤을 땐 있어. 왜냐? 다이아를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얘를 내야 되거든. 그럼 딱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요 아웃키즈를 뽑는 게 내가 봤을 땐 개꿀띠다. 그래서 다이아를 많이 많이 모으고 있다. 그래서 요거 다들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이 이제 막 그게 뭐 또 뭐 루머다 뭐다 했는데 결국 그때 나왔던 그 캐릭터들이 다 나왔어. 근데 지금 안 나온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 나온 캐릭터, 그 안 나온 캐릭터는 바로 헤어의 왕 다시 볼게요. 징베예요, 징베 여러분. 자, 요 징베인데 여기서는 뭐 육수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와 이게 되게 애매하다. 여기서 메달 빼고 뭐 했을 때 8,021밖에 안 되네. 그러면 아웃키즈는, 와 그러네. 이거 삼성 징베일 확률도 굉장히 높네. 내가 봤을 땐 이거 일반 4성이다. 이거 그냥 패캐다. 요거 일반 사성으로 그냥 패캐 나올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초패캐로 갈 이제 확률은 거의 없는 캐릭터라고 보면 되고, 기존에 나와있던 그 빨간 옷 입은 징베보다는 어쨌든 한 계단 올라간 형태의 징베가 될 거야. 근데 징베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약한 캐릭터가 아니야. 빅맘한테 한 방 매길 수 있는 캐릭터가 징베라니까. 그래서 그 루피 해적단 원작 기준으로 해서 전투력을 비교를 해도 1위, 2위, 루피, 그 밑에 뭐 상디랑 어떻게 보면 빈스모크 상디라고 했을 때, 수트 입은 상디라고 했을 때, 요 징베가 솔직히 3대장이지 뭐요. 거기 루피 해적단에서는 조로, 징베, 루피, 그 밑에 상디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엄청난 전투캐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아직 요거 하나 안 나왔다. 요거 하나 안 나왔어.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11월 올해 안에 풀긴 풀 것 같아. 올해 안에 풀릴 캐릭터기는 하다. 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